직영으로 그것도 여성분 혼자서 짓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려운 점 특별히 없으셨나요? 네, 어려운 점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려 철권주택을 직영으로 그것도 여성분 혼자서 짓고 계신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보통 경량 철골이나 목조주택을 직영으로 짓는 경우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철권주택을 그것도 여성분이 혼자서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건축주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쩌다 보니까 건축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건축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돼 있는 일반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지으면서 생긴 노하우들이 조금 있어서 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왜 많은 주택 중에 그것도 철권을 직영으로 짓게 되셨나요? 어쩌다 보니까 이 토지를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네. 토지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임야거든요. 물론 지금 뭐 2차선로가 굉장히 가까운데 뭐 지금 한 반경 200m도 안 되는데 지금 도로가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임야 같은 데 지을 때는 특히 양평 같은 데는 저는 목조주택이나 경량철골조로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경량철골조 같은 경우는 방음이 안 되고요.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또 방음에다가 뭐 여러 가지 벌레나 뭐 해충들로부터 습격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무조건 이런 뭐 임야에다가 집을 짓는다면 철골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비용이 조금 많이 올라가긴 해서 네, 부담이 되기는 했어요. 평소에 그래서 그렇게 방음적인 부분에서 철권을 선호하고 계셨네요. 지금 근데 방음 얘기하니까 그런데 진짜 지금 조용하네요. 저기 도로가 저기 앞에 있는데 2차선 도로가. 그래서 샤시를 인충창을 썼고 뭐 이제 샤시 바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저는 D230을 썼는데 뭐이 정도면은 뭐 빗소리도 잘안 들리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하나도 안 그게 들려요, 지금. 중요하고요. 기존에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건축을 지금 철권만 해보신 거죠? 네, 철권만 해봤습니다. 뭐 ALC나 아니면은 뭐 목조 이런. ALC나 목조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철권을 해도 만약에 한쪽 벽이 목조로 돼 있으면은 그쪽으로 뭐 쥐가 들어오는 일이 간혹 있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을 들은 적이 있고, 뭐 개미나 뭐 진해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철권을 싸도 실리콘이나 뭐 이렇게 틈새를 잘 막아도 벌레들의 습격을 피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임야에다 짓다 보니까 그런 거 아예 원차 차단하고 싶은 것들을 그것도 직영으로 그것도 여성분 혼자서 짓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려운 점 특별히 없으셨나요? 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많이 왜냐하면 힘드셨죠? 제가 현장 소장을 한 셈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공정의 작업자들은 자기 공정 외에 다른 작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세요. 예를 예를 들어서. 들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골조를 하신다 그러면 골조팀에서 이제 설비랑 전기랑 이제 합을 맞춰서 공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뭐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좀 그런대로 이제 이웃분들이 다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좋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마감치는 부분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골조하시는 분들은 아시바를 칠때 자기들이 골조를 하는데 편하게만 이제 쳐놓거든요. 근데 외장팀이 막상 들어오면 그 아시바가 외장 그 마감을 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구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작업을 다시 해야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작업에 편하게만 이제 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걸 다 조율하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그게 근데 요즘 책들이 잘 나와 있고 저도 이거 이제 도급으로 주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직영을 들어왔는데 요즘도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사실 건축 마진이라는 게 평생에 한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싼 쇼핑을 하는 게 자기 집을 쇼핑하는 일일 거예요, 그쵸, 일반인들은. 그쵸, 근데 그쵸. 그게 내가 직영으로 하는 거하고 업자를 끼고 하는 거랑 그 금액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쵸. 그 조율하고 뭔가 하자가 생기는 그 사이틈은 직영 건축주가 메꿀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직영 건축하다 보면 보통 이제 각 공정별 업자분들을 섭외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그 일정 같은 거를 안 지키거나 아니면 이제 금액적인 그치. 부분이 좀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운이 좋게도요. 기술자 루트를 잘 구하고 냉정하게 말하면은
한번 오셔서 기술 수준이라든가 기술 수준이 비슷해도 태도가 안 좋으신 분은 그냥 그날 하루 하고 인사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기도 했고, 그리고 한 분이 괜찮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그분이 다른 공정에 있는 기술자를 알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쵸. 그래서 같이 예를 들면 공쇼 하시는 분이 미장을 소개해 주신다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미장 하시는 분이 타일을 소개해 주신다거나 해서, 네. 그렇게 소개를 받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한 분이 성실하시면 그분의 지인분이 성실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분 잘 발탁하셔갖고 이렇게 이어가시는 게 능력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 직영 건축의 가장 그거 한 거는 그 긍정 사이에 이제 갭이나 스케줄을 내가 짜야 된다는 거. 그쵸. 그리고 모든 뭐 바닥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재료를 제가 사드려야 돼요. 그쵸. 그래야 남아요. 저희가 알기로 지금 이미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신축을 다시 또 짓게 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이제 어쩌다 보니까 토지가 이제 토지를 조금 개발해야 될 상황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로는 잘 분양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입실지 같은 경우는 법상 경사면이라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토지를 토목 개발을 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반인이 이제 사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직접 지어서. 지금 철콘을 선호하고 계시고 철콘을 지금 계속 짓고 계신데, 앞으로 또 건축을 하신다면 경량 철고, 목조, ALC 있잖아요. 이런 주택은 다시 짓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전해보고 싶은. 사실은 ALC로 지으면 속도가 빠르고요. 근데 통으로 도급을 맡기면 그냥 골조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쵸. 그래서 굉장히 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야인 경우는 사실은 이제 완전히 ALC 블록으로 맡기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뭐 업자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철콘으로 골조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기둥 부분이나 외벽 부분은 철콘으로 하고 가운데 이제 내벽 같은 거는 이제 ALC 블록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약간 혼합해가지고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만약에 세 채 정도를 의뢰를 받아서 반지경,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가진 노하우를 이렇게 좀 이제 제가 어차피 다른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붙어있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공정별로 기술자들이랑 뭐 이런 것들은 노트를 아니까 그거를 조금 도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 조금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현재 지금 여기 제가 와 있는데 여기 건축하고 있는 땅 평수랑 그리고 여기 건축 평수, 집 평수랑 그리고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요, 공사가. 완료가 되면 총 비용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토지는 지금 도로 지분을 포함하면 200평이 조금 넘고요. 여기가요? 200평이 좀 많이 넘고, 그리고 건물은 총 55평 정도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통도급으로 드렸다고 하면은 55평에다가 실제 층고가 1층 같은 경우 3m, 물론 마감 면적은 층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렇고 2층 같은 경우는 2.8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실제로 도급 줬을 때는 3억 이하에는 짓기 힘들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직영으로 다 이제 자재를 사드리고 이제 기술자를 써서 공정별로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짓는 과정에 들어간 돈은 30%는 좀 절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영 건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자재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재 선택. 그냥 물론 뭐 건축을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적산법이라고 해서 미리 견적서를 잘 받으면서 공정별로 이제 어떤 이제 자재를 쓰는지를 다 체크해 보시고 일일이 체크를 해 보시고 계약서를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평당 얼마, 아 쟤는 600%인데 여기는 500%니까 여기서 싸다 하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600에 부르시는 업자랑 500에 부르시는 업자가 그 어떤 자재를 쓰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쵸. 자재가 어떤 게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뭐 평당 1,000만 원도 넘는 아파트에도 안에 들어가 보 인테리어 이제 업자가 뜯어보면 한쪽에 쓰레기가 쌓였잖아요. 건축물인데 이런 식으로 그런 공간이 사실은 사라지고 예를 들면 단열 같은 것도 저희는 이제 네오폼 130mm 쓰고 열반사 단열체 한 번 더 됐는데 그런 과정을 다 일일이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건축주가 그 타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제가
이제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이제 나온다라는 거. 그런데 있어서 약간 뿌듯함이 있죠. 예를 들면 조명 하나도 제가 다 사드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내가 원하는 조명이 달리죠. 그렇죠. 화장실 같은 거를 화장실이 세 개거든요. 네. 화장실이 만약에 화장실 세 개를 제가 어디 뭐 한샘이나 대림바스에다 연락을 해서 이제 견적을 내면 얼마가 나올까요? 꽤 많은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타일을 사다 드리고 이제 타일에 뭐 부자재 같은 게 이제 뭐 더브치 몰탈이라든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뭐 네. 타일 본드라든가 이런 걸 다 사드리고 그냥 타일 이렇게 기술자 기술공을 이제 해가지고 섭외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버리면 네. 그 화장실 세 개 하는데 하루에 기술자가 이제 타일을 작업을 하는 평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솔직히 하루에 한 개씩 작업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인건비를 많이 불러도 아무리 제가 타일 비싼 거를 써도 대림마스당 한샘에 그냥 통으로 도급 주는 것보다는 많이 저렴하죠. 3분의 1 값이나 나오죠. 3분의 1? 3분의 1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달그닥TV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네. 직영 건축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시간이 조금 많이 남 는다면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색깔이 있고 사람들 간에 뭐 이런 그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험하시진 않으세요. 다들 뭐 건축 일을 하신다 그러면 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 간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고 네. 이제 자기가 다 색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긴 하거든요. 그쵸, 건축을 책임감이. 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가 자신이 있으시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는 누구든 한번 내가 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원하는 자재로 짓고 싶다 하시면은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전해볼 만한 그리고 정말 건축이라는 게 일생을 통틀어 가장 비싼 쇼핑이 될 텐데요. 그렇죠. 1년치 연봉 나옵니다. 요즘 많거든요. 건축일지라든가 뭐 아니면 뭐 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분히 전문가와 비전문가에서 차이에서 나오는 그 정보의 갭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 직영 건축 그러면 네, 네. 공정마다 다 중요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많은 하자가 나오는 거는 네. 방수랑 설비거든요. 방수 설비. 네네.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되죠. 사실 전기 기술은 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데 평당 얼마 해가지고 도급을 그쵸. 주시면 네. 알아서 계량기 뭐 이제 뭐 콘센트 뭐 아니면 이렇게 조명 이런 거 다 알아서 해주시고 네. 건축주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런 부분이죠. 콘센트가 어디 달려야 되고 조명이 여기 어떤 조명을 넣을 거니까 뭐 이런 거 조명에 이렇게 전선 같은 위치 같은 게 잘 빠져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목수가 그거를 골조랑 전기랑 같이 공사를 해놓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하시면서 이제 전선을 어디 중간에다 빼놔야지 그 중간에 빼놓은 거 가지고 작업을 해서 조명이 달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는 다 건축주의 몫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달그닥내도 사실은 네. 직영 건축 도전을 했었어요. 아 그렇죠. 경량 철거 도전을 네. 했었는데 저희는 다른 네. 이유로 네. 안 하긴 했는데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혹시나 직영 건축에 대해서 여쭤볼 일 있거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궁금한 거 생겨서 연락이 오면 대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 정도는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 혹시나 철권주택 직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을 주시면 답변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 영상 너무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